먹는 거 즐거운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. 리틀엑서입니다. 우리는 다양한 자세로 잠을 자게 됩니다. 그런데 사람에 따라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서 자는 것을 꼭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. 혹시 나는 내가 어떤 자세로 자면 안 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. 가장 먼저 알아볼 자세는 엎드려서 자기입니다. 의외로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엎드린 자세를 좀 보면요. 숨을 쉬기 위해 머리를 왼쪽이라든지 오른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되면 척추의 정렬이 어긋나게 되고 골격근이 긴장하게 되고 또 혈류가 수축되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죠. 따라서 허리나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 절대로 엎드려서 자는 자세 안 됩니다. 이렇게 자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무척 누군가에게 맞는 것처럼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뻐근하기도 하고 찌뿌둥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이나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녹내장이 있는 분들 역시요. 엎드려서 자는 것 꼭 피해 주십시오.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요. 엎드려서 자게 되면 안구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녹내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엎드린 채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자세는 똑바로 누운 자세보다 안압을 더 높였다라는 결과들도 있었죠.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이 베개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자게 되면 얼굴에 이 트러블도 생길 수 있다는 거. 두 번째 자세는 바로 똑바로 눕는 자세입니다. 똑바로 눕는 자세는 가장 무난한 자세이지만 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이 자세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똑바로 누워서 자게 되면 근육의 긴장이 좀 이완되고요. 중력에 의해서 혀가 뒤로 말리게 됩니다. 결국 숨 쉬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니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되죠. 당연히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잘 안 되니까요. 이로 인해 만성 피로, 졸음이 유발될 수 있고 또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요. 똑바로 눕는 자세보다는 되도록이면 옆으로 눕는 자세가 더 좋다라고 합니다. 옆으로 눕게 되면 혀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요. 숨을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또 수면 무호흡증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죠. 그런데 이 옆으로 눕는 게 또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. 바로 어깨가 좋지 않는 분들,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. 일단 어깨가 좋지 않은 분들이 옆으로 잤을 때에는 이 몸통의 무게를 어깨가 지탱하게 되기 때문에 이 통증이라든지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죠. 특히 어깨 충돌 증후군, 뭐 회전근개 손상, 오십경이 있는 분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옆으로 눕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요. 오른쪽으로 특히 눕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. 왼쪽으로 자게 되면 이 식도보다 위의 위치와 위에게 고이는 부분들이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는 걸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지만요. 만약에 반대로 오른쪽으로 자게 되면 식도가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액이 식도를 자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요.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 피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잠자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세 가지 자세 중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꼭 피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무셔 보십시오. 잠자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무신다면요. 이 무의식 중이지만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가장 알맞은 자세로 습관화가 될 것입니다.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.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리틀엑서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,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.